구독자 여러분, 남원의 몽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는 전라북도 남원을 다녀왔습니다. 남원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생활인구 펜슈모 활동에 참여한 것이지요. 남원의 숨은 보석 10선 중에 1위에 오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몽심제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오늘은 남원시 수지면 호봉리에 자리한 250년 된 고택으로 우리나라 중요 민속문화 제149호인 몽심제에 대한 썰입니다. 몽심제 동쪽의 큰 산이 호랑이 머리인 호두산입니다. 몽심제 앞의 작은 언덕이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고 솟아오른 모양이 아미, 즉 여인의 눈썹과 닮아 여자 후손들이 복이 많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집안마다 훌륭한 여자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 마을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마을 입구에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 안내판과 남원의 숨은 보석 10선 몽심제에 대한 안내판이 있지요. 그리고 마을 복지를 위해 조성된 수지면 작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벽에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진입하면 몽심전 쉼터가 나오는데요. 그 주위로 넓은 공터가 있어서 주차하기에도 좋습니다.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몽심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송암 박문수의 후손인 죽삼박씨 충형공파가 모여 사는 집성촌입니다. 박문수는 고려말 우의정을 지낸 사람으로 조선이 건국하자 두문동으로 들어가 충절을 지킨 72현중의 한 분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닙니다. 몽심제는 이 마을에 터잡고 살아온 죽삼박씨의 고택으로 영조 때부터 순조 때 사이에 생존하였던 연당 박동식이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전북지방 상류 과정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영호남을 오가는 선비 과객들을 위해 숙식 제공을 후하게 한 곳입니다.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한 한옥이자 양식 있는 사대부들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몽심제는 독실한 원불교 신자 집안인 문중에서 최근 교단의 고택을 기증하여 현재는 원불교 교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설 대문 바로 옆에 몽심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대문 앞 왼쪽에는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하마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인이 오면 문간체에 있던 하인이 넙죽 엎드려 등을 밟고 말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인을 배려하여 큰 돌을 놓아 말에서 내릴 때 돌을 딛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몽심제를 건축한 박진사는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는 행랑체에 딸린 방을 요요정이라고 하고 하인들에게 쉼터로 내어주었습니다. 보통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이런 누마루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요. 특이하게도 연못인 천운담을 바라보며 쉴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느 한옥 고택과 차별되는 점이며 몽심제에서 절경이 가장 뛰어난 곳이죠. 신분 차이가 엄격하던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배려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지요. 집 주인의 사려깊은 성품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요요정 앞에는 큰 감나무가 있는데요. 땅과 다운 부분이 울퉁불퉁하여 호랑이 발처럼 생겨서 호적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문가를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요. 마당보다 한참 높고 자연석을 얼기설기 소박하게 쌓은 축대 위에 몽심제란 당호가 걸린 사랑채가 있습니다.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 반이죠. 사랑채는 중간 계단은 높게, 오른쪽에 안채로 들어가는 계단은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운데 높은 계단은 주로 남자들이 다니고 우측 안채로 들어가는 계단은 낮게 하여 여자와 아이들이 다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낮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안채가 나옵니다. 사랑채보다 높은 터전에 정면이 여섯 칸이고 디귿자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월대를 구성하듯이 돌을 쌓아 경사진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아궁이가 있는 아래층과 다락처럼 구성한 2층이 있어 매우 독특한 구조로 보이는 집이라 할 수 있죠. 부엌이 3개이며 앞부분은 맞배 지붕으로 길이를 달리하였습니다. 좌측의 지붕은 한쪽을 길게 하여 뒷부엌 옆에 툇마루를 만들어 여성 하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어다 사용했으나 그 불편함을 알고 부엌 앞에 우물을 파주어 여성 하인들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안채 뒤에는 장독대와 텃밭이 있어 음식을 준비하는데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서쪽으로 부속 건물들이 돌담에 붙어 있었습니다.
몽심제 사랑채의 두 기둥에는 박문수가 정몽주에게 보낸 식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격동 유면 월량몽이라. 마을을 등지고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는 도연명이 꿈꾸고 있는 듯하다. 등산 미토 백이심이라. 산에 오르니 고사리는 백이숙제의 마음을 토하는 같다라는 식구의 마지막 끝자 두 자를 따서 몽심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래된 고택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느낌과 사극 촬영지를 갔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몽심제의 근본 꿈은 가문의 영원한 번영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산박씨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음은 적선의 철학이었지요. 주역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즉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집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른다가 아닐까요? 박진사는 적선이야말로 가문이 번영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선으로 몽심제가 앞세운 것은 접객이었습니다. 몽심제의 재력과 후한 인심은 남쪽 지방에 소문이 파다하여 한양을 오가는 많은 선비들이 몽심제를 들락거렸습니다. 과거 몽심제는 손님들이 사랑방이었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역사와 문화, 철학을 토론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여 적선지하의 명망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주인은 하인들이 방 앞에 넓은 마루와 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가족을 위해 일해주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직원 복지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선한 마음씨는 대외적으로는 공동체의 책임으로 나타났고 집 안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여성에 대한 배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렇듯 홍익인간과 선비정신, 나눔정신이 가득 담긴 몽심제가 우리나라 다른 고택과 견주어 다소 덜 알려진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늘은 남원의 숨은 보석 10선의 1위에 오른 몽심제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